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시사저널 이 관계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또 저희 CJ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연구개발 그리고 신약개발 관련된 부분 또 신사업 관련돼서 잠깐 짧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고요. 오늘 먼저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전반적인 개발 동향 앞에 부분에 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CJ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기술 역량 파이프라인 신사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년 이상을 사람과 이미 공생했던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공생관계라는 거에다가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고 질병과 연관이 돼 있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할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고요. 미생물은 여기 보시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고균이라고, 고균은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미생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세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균하면은 굉장히 그 병원성 세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은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한 세균들은 사실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을 때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마이크로브에다가 바이옴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브는 미생물이고요. 바이옴은 쉽게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으니까 전한 400종 정도의 세균으로 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구성되어 있고요. 숫자는 약 38조개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마어마한 종류의 미생물이 굉장히 내 몸에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실제로 사람의 몸에 3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미생물의 숫자는 그보다 좀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게로 따지면 200g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미생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이요, 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실제로 대장에서 95% 이상의 세균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최근 한 15년 동안에 아주 많은 학술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뭐 사실 학술 논문이 거의 10만 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MOA,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메커니즘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면역 조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내는 물질, 마이크로바이옴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항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모여서 면역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 레귤레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장에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으로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전신으로 가고 또 특정한 기관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뇌에서도 염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뉴로인플라메이션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된 질병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연관이 있으려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수만 편의 논문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암이라든지 뭐 당뇨, 비만, 또 심장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파킨슨, 치매까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gut brain axis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메커니즘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새로운 분야인데요. 왜 새로운 분야냐면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과
함께 수천만 년 동안 있어 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마이크로바이옴이냐? 이 미생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이 생태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를 굉장히 신속하게 대량으로 분석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DNA를 해독하는 그런 장비들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만 쓰였는지 아시는데요. 실제로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유전자 해독 장치들,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하죠. 이 장치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치료제에도 이제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재미있는 연구들은 예를 들면은 70년 동안 우리가 이미 써온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병 약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명 이상이 매일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MOA를 그동안 몰랐는데 밝혀보니까 이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서 당뇨를 조절하더라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키트루다 같은 NTPD1 항암제가 안 듣는 환자한테 이 항암제가 잘 들은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여기 이 경우 이제 대변을 이식했더니 항암제가 듣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새로운 모달리티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의 시장 동향은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요. 연평균 31% 성장을 지금 사실 신약 허가가 나와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이제 많은 임상 시험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약 40개 업체에서 70여 개 과제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임상 1상이 25개, 2상이 35개, 3상이 9개 정도 진행 중이고 이 전체적인 시장 타겟 질병은 역시 암이 제일 많고요. 25%, 그다음에 염증성 질환 14% 이런 수로 돼 있습니다. 투자 동향은 2010년에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처음으로 신약 회사들이 이제 창업을 했고요. 신약을 만드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된 회사들이 특히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더나를 창업해서 성공한 그 플렉십이라고 하는 플렉십 파이오니어링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VC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만든 회사인데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해서 이 플렉십에서 3개 정도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창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새로운 모달리티고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약이 되겠어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신약으로 두 건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페링사 스위스의 중견 제약사입니다. 페링사가 리바이오타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허가받았고요. 2023년 4월에 세레스, 이게 플락스 파이오니어링이 만든 회사입니다. 세레스에서 보스트라는 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똑같은 질병을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장에서 염증성 장진화를 일으키는 C. difficile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에 감염돼서 재발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에 재발이 되는 것을 좀 막는 예방용으로 FDA 허가를 받았는데 이 두 약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대변을 그대로 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약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필요한 약이고 해서 이제 FDA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이 리바이오타라고 하는 약은 심지어 이제 관장으로 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실제 대변을 거의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보호스트는 대변을 좀 프로세스해서 특정한 미생물들만 좀 모아서 경구용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좋은 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약은 대변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리 기전 파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여자가 분변이 어떻게 대변이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약이 조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점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넘어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어떤 저하되거나 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의 형태로는 이 FMT 분변 형태가 아닌 형태로는 균주를 하나씩 키워서 이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싱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LBP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LBP 싱글 스트레인이 있고 균을 두 개 또는 세 개 또 많게는 열 개 이상을 섞어서 하는 컨소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백질이나 물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백질을 그 대장균이나 유산균 같은 호스트에 넣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장에 투입하는 그런 엔지니어드 스트레인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를 새로 찾아서 이걸 약으로 만드는 방법 뭐 이거는 거의 스몰 몰레큘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모달리티 전략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CJ바이오사이언스는 싱글 스트레인 LBP를 지금 주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그런 컨소시아 전략도 저희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부 모달리티를 놓고 보면 균주를 분리해서 대변보다는 균주를 분리해서 가는 그런 모달리티가 지금은 이제 대세적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좋은 임상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 모달리티라는 게 이게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와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mRNA나 PD-1 같은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가 나온 지 한 25년 가까이 돼서 이제 블록버스터 약이 약으로 등극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보면은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신약이 한 2, 3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새로운 모달리티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균을 그 순수한 균을 갖고 하는 이런 모달리티로 이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5, 6년 정도 지나면서 좀 더 좋은 신약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약을 다른 모달리티의 약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장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균들을 가지고 주로 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일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실제로 250건의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간 후보 물질을 놓고 봤을 때 임상이 마무리된 거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임상 일상을 3분의 1 정도가 임상 일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면제받고 안 했거나 아니면 임상 일상 없이 바로 환자에게 투입되는 1B나 2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임상을 중단한 그런 파이프라인 36건을 봐도 부작용에 의해서 그 임상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이거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는 신약이다.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나 이런 그 질병의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할 때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는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회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뿌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천랩이라고 2009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창업했던 회사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를 주로 해석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커스 상장을 한 이후에 CJ 제일제당에서는 2019년에 레드바이오 부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약을 이때부터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많은 기업들과 이제 공동 연구나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천랩과 제일제당이 2021년에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이제 고해의 제일제당에서 천랩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CJ 제일제당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신약 후보 물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기자재 연구원들 한 40명 정도가
천랩에 있던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에셋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의 정신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이런 또 좋은 점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신약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로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다고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핵심 역량은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체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미생물의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는 휴먼 유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한 종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수만 개의 서로 다른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체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했던 여러 가지 R&D들이 이제 꽃을 좀 피우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서 EGMX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GMX 플랫폼은 다섯 가지 정도 컴포넌트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균주뱅크가 세계적인 수준의 분주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고 효능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임상 실험,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부터 나오는 유전체 연구를 할 수 있는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그리고 이 저희가 개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기식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균에 비해서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대장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키워서 이걸 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런 공정 개발 과정을 내재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이제 그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 위해서는 사람 쪽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호트를 굉장히 넓은 여러 질병에 대해서 국내 여러 병원과 함께 코호트를 가지고 임상 데이터 또 임상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EGMX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후보 물질을 찾거나 후보 물질의 MOA를 규명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또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일정 부분 솔루션화해서 B2B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그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균주 같은 경우도 균이 보통 회사들이 우리도 균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캐릭터라이즈가 잘 된 균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올해 인수한 4D파마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자산 중에 3천 개 정도의 영국과 유럽에서 분리한 균을 저희가 같이 자산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균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균을 또 같이 갖고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정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공정개발이 없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상당히 큰 리소스를 투입해서 공정개발을 50리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약개발에 중요한 이런 그 요소들을 많은 부분을 사실 내재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바이오마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데이터를 위해서는 저희가 미생물 쪽 데이터 또 사람 쪽 데이터 이렇게 놓고 저희가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도 모아왔지만 더 잘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구성 자체도 일정 부분 바이오 인포매틱스라든지 아니면은 IT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회사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찾음으로 인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나 또는 특정 환자의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동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휴먼 데이터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희 생각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업계에서는 가장 큰 코호트를 저희가 운영을 이미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국내 5대 빅5 병원을 비롯해서 20개 정도 질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임상의들과 같이 데이터, 그다음에 시료 같은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재화해서 플랫폼화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부의 연구팀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허준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세계적인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학 분야 석학인데요. 이분이 또 갖고 계신 장점 중에 하나가 점프리 마우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는 이 점프리 마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생물 하나도 없이 키워서 쥐를 키우는 그런 시설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어드밴스된 그런 시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MOA 연구 부분에서 저희가 허준열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이미 꽤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 자체를 마이크로바이옴 쪽과 그것과 인터랙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장기 추적 결과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인종 및 지역의 데이터들 그리고 뭐 지금 아시겠지만 유전체 데이터는 뭐 흔히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일반적으로 핸들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IT 역량으로 이런 것들 잘 확보해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해서 그야말로 그 빅데이터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또 거기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뽑아낼 수 있는 그 신약 후보가 될 수 있는 균주 뱅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실제로는 전방 이 신약 개발의 전체 그 프로세스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탐색,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각 부분에서 다 현재 실제로 저희 플랫폼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바이오마커 발굴이라든지 동반진단, 적응증 확대 그리고 저희가 이 플랫폼 자체를 지금 라이센싱 하려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 자체에 굉장히 견고한 그 기술적인 초격차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15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4개는 저희 자체 개발,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에서 개발했고 또 천랩사에서도 개발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병합돼서 그때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 개발하고 있는 개발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이 노란색은 이제 4D파마라는 회사에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4D파마 얘기는 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개로 돼 있고 클리니컬 스테이지 레벨에서 7개 정도의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는 이제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고 그래서 질병을 보시면은 항암제, 그다음에 소화기 쪽에 염증성 질환들, CNS 질환들, 그다음에 호흡기의 천식, 그다음에 류마티스 뭐 골격계이긴 하지만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요거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D파마는 2014년에 만들어진 영국 회사고요. 파이프라인 숫자나 그 특허의 수에 있어서 그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그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던 회사고요. 이 포디파마의 자산을 저희가 올해 전체를 다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걸 다 인수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에다가 균주 3천주 정도 그리고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이 포디파마가 갖고 있던 앞에 보시면은 임상 2상이 두 개고요. 임상 2상이 하나고 1상이 두 개고 IND까지 이 모든 저희가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갑자기 점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포디파마 자산을 인수하기 전에 위치 파이프라인 수나 특허 수에서 보셨을 때 저희의 위치와 지금 현재 저희의 위치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야말로 지금 에셋 수준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의 위치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임상 개발을 성공하기에 꼭 필요한 그런 바이오마커를 찾는 이런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제가 해서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이런 플랫폼과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최적의 지금 개발 전략을 짜고 있고 또 많은 파트너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런 좋은 약들을 개발하려는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JRB101이고요. 이거는 CJ 제일제당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약입니다. 그 면역 관문 억제제, 특히 저희 이제 임상시험 키투다 하고 있는데요. 병용이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단일균주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이 균은 루코노스톡 메젠테로이데스라는 균인데요. 이 균은 사실 김치에서 분리됐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김치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에 있을 때 김치의 우점종이에요. 우점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루코노스톡 메젠테로이데스를 많이 드시고 뭐 오늘도 드셨을 거고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김치 먹으면은 항암 효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균은 저희가 이제 수백 개의 균을 대상으로 처음에 스크리닝을 했었고요. 이 종에서 이 균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균을 가지고 저희가 그 설치류 및 비설치류 대상의 GLP 독성 시험도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약처, 미국 FDA하고 한국 시약처에서 IND를 승인해서 지금 9월 달부터 국내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워낙 뭐 오늘도 강의 시간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그 키트루다 같이 성공적인 약도 이제 반응률이 40%에서 10몇 프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응률 높이는 굉장히 큰 어떤 메디컬 니드고,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들, 제가 뇌질환까지 포함해서 이런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은 염증을 막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인다면은 그게 특정한 염증을 막는 것보다는 어떤 염증 자체에 대한 그런 기량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이 휴미라 같은 약이 성공적으로 블록버스터가 됐던 그런 그 패스를 마이크로바이옴이 저는 걸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미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시작해서 계속 그 뭐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오토이민 디지들이 이제 적응증으로 되면서 신약이 됐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특정한 암에만 듣는다든지 특정한 타입의 암에 듣는다기보다는 면역 항암제로서 굉장히 다양한 암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키트루다 같이 여러 암에 적용증을 넓혀가면서 블록버스터가 되는 그런 특징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한 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느냐는 이제 임상 시험 단계에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그
비임상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항암제를 개발했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대부분 신제닉 마우스에서 병영실험을 통해서 에피커시를 봤었고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도 신제닉 마우스는 봤고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그 트랜슬레이션, 휴먼에서 결과를 조금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임상 실험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휴머나이즈드 마우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마우스가 아니라 사람의 면역 체계로 바꾼 마우스에서 실제 약도 마우스의 NTPD1이 아닌 사람의 키트루다를 사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최대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DX 모델이라고 환자로부터 우리가 채취한 암 환자 채취한 그런 암 조직을 이제 마우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가 101 저희 신약 후보 물질 101과 병용 투여한 개체 36마리 중에서 89마리 개체에서 저희가 종양 억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 세 가지 서로 다른 모델에서 종양 억제 효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가운데 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인데 이 경우에는 키트루다에 듣지 않는 그런 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키트루다나 컨트롤이나 암이 억제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투입한 101하고 키트루다가 병용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제일 바닥에 있는 제일 바닥에 있는 여기 억제 효과를 크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듣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 듣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단독 저희 균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도 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균은 저희 후보 물질은 단독에서도 효과가 있고 마우스에서는 병용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OA가 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MOA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 밝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적절한 시점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키가 되는 MOA 데이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TME 그 암 조직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으로 암이 그 엔티인플라마토리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억제되는 근데 면역 세포가 좀 더 활성화되는 염증으로 가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 균이 저희 생각에는 그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그 면역 세포가 M2 타입과 M1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M2는 그 면역을 억제하고 M1은 면역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건데 저희가 투입한 이 후보 물질이 M2에서 M1으로 매크로페이지를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또 M1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싱글셀 지노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첨단의 기술을 저희가 활용해서 얻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임상 시험을 지금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처음에 저 2B로 1B로 시작을 해서 그 용량 탐색으로 고용량 그 저희 후보 물질 고용량과 키트루다를 병용한 20명 그다음에 저용량과 키트루다를 병용한 20명에 대해서 저희도 비교적 그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이 이상 용량이 결정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새로운 또 전략을 가지고 임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흑색종, 그다음 비소세포암, 그다음 두경부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흑색종은 면역 반응이 상당히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고 비소세포암은 중간쯤 되고 그다음에 두경부암은 면역 반응이 약간 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면역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디자인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그 큰 그 항암제 임상을 많이 해보신 세브란스 병원의 조병철 교수님하고 전임상부터 임상까지 같이 지금 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차별화된 전략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도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휴먼 트랜슬레이션, 휴먼에서의 에피커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 또 임상 개발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바이오마커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임상 개발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존 MOA 연구도 거의 다 저희는 이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사업. 제가 아까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천랩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생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분석 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일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에게 지금 보시면은 12,000회에 인용이 돼 있고요. 이 인용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쓰고 있고, 세계 100개국에 쓰고 있고, 지도를 보시면은 엄청난 숫자가 쓰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개발한 이런 그 참조 데이터베이스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신사업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거를 SaaS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런칭할 예정입니다. SaaS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as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나 이런 감염 질환을 이제 그 하게 되는 이런 진단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유전체 데이터, NGS에도 굉장히 큰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만 그냥 올려주면은 저희가 웹에서 이 결과를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aaS 서비스를 이제 곧 런칭할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NGS 서비스의 이제 수익에 이 SaaS를 더해서 글로벌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서 내년부터 성과를 좀 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